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작년과 좀 다르게 구성을 바꿨더니 굉장히 여러분들이 혼란 속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제가 시상할 상은요, 굉장히 특별한 분한테 드리는 상입니다. 대상 시상을 앞두고 약간 좀 열기를 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시상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김연아 씨가 받았던 상입니다. 올해도 김연아 씨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 이분은 K-POP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데 아주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분이고요. 저희 그 K-POP 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수준 높고 또 때로는 인간적인 심사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보아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상 보아 씨. 네, 보아 씨는 K-POP 스타에서 선배 가수로서 현실적인 조언과 도전자들을 네. 보듬어주는 따뜻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수상을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박지민 양도 올라와서 축하해 주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JYP 네. 그리고 양현석 사장님도 자리에 네.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POP 스타 심사위원 보아입니다. 이렇게 너무 뜻깊은 특별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함께 하진 못했지만 항상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심사해 주시는 양현석 사장님, 그리고 공기반 소리반이라는 최고의 유행어를 남기신 우리 또 진영 오빠 를 대표해서 제가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너무 많은 제작진분들이 고생을 해주세요. 박성호 PD님, 허인영 PD님, 그리고 작가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심사위원을 더 혹독하게 심사해주시는 저희 남승용 CP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디션 프로는 저희 심사위원들보다 참가해주는 참가자분들이 훨씬 더 뭐랄까 소중하고 또 그분들이 만들어가는 프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지민 양 우승자였는데 좋은 활동 보여줘서 너무 뿌듯하고요. 앞으로도 K-POP 스타 지금 시즌 2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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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